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의 이상천 국장님 그리고 혈액안전국의 권소영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영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안전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국장 권소영입니다. 먼저 요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헌혈의 중요성이라든지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상천 국장님께서도 네. 인사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헌혈증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천 국장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활동하시기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나눔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헌혈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이제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죠. 예. 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럴 때는 그 수혈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혈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몸속의 혈액을 이렇게 헌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혈액을 뭐 사고 파는 매열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국가가 이 혈액 사업을 혈액을 좀 공공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좀 이렇게 좀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헌혈자들을 평소에 모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헌혈을 받아서 이거 이제 아주 철저하게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혈액을 또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한 혈액 검사는 옆에 계신 우리 공국장님이 맡고 계신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헌혈 운동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혈액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 혈액 사업은 그 인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그 대한적십자사 사업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여러 국가에서 적십자사가 혈액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 증진국과 혈액 안전국의 이 업무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두 국장님께서 또 다른 업무를 맡고 계신데 각각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헌혈 증진이라 하면 결국은 네. 우리 국민들에게 그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리고 이렇게 또 확산하는 그 운동을 하는 어떤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로 보신다면 우리 이제 혈액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혈자들부터 헌혈을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필요한 그 수혈용 혈액이 5,300명분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5,300명분의 헌혈이 예. 결국 전국에 있는 한 2,500여 정도의 그 의료기관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혈액을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네. 다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하루에 필요한 그 헌혈자를 모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15개의 혈액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광역 의시 단위로 이제 우리 혈액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15개의 혈액원과 그다음에 이제 헌혈자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찾아와서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의 집이 있어요. 네. 그 전국에 1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0여 개 혈액원과 그다음에
그 버스를 개조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그 헌혈 버스가 있거든요. 예. 그 인천국이 한 94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총 인프라를 가동을 해서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헌혈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이제 필요한 의료기관에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하루 평균 한 5일치 정도의 혈액을 또 이렇게 보유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재난이 생겼다든지 할때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혈액을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비축할 수 있는 5일치를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한쪽에는 그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이렇게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기업들하고 MOU를 통해서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단체로 헌혈에 참여를 해주고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각층과 계속 그렇던 연대를 가지고 그 우리 헌혈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 증진국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하루에 필요한 그 헌혈 양이 5,000명분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평균적으로 좀잘 수요에 맞게 좀 혈액 양이 보유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좀 등락이 많이 심하고요. 특히나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6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혈액량이 안정적으로 보유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또 헌혈에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계약도 못 하고, 그 대학생들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는 어떤 그 쪽에서 숫자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5일치 정도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4일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보유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야 또 경제 활동도 그렇고 그 각계에 걸친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될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또 권소영 국장님께서도 그 우리 말씀해 주시죠. 증진국의 이제 역할이 헌혈자 모집과 뭐 홍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사실은 혈액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제 혈액을 공급해 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 안전국에서는 이제 그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혈제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한 헌혈자로부터 안전한 혈액을 헌혈받기 위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내지는 그렇게 이제 헌혈받은 혈액을 검사하고 제조하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관리 업무에 대한 기준하고 이제 표준 업무 절차 뭐 이런 좀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헌혈 혈액을 저희가 이제 헌혈 받을 때 이제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를 이제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이제 유지되기 위한 뭐 이제 우리가 엄격한 그 품질 관리 체계 하에서 헌혈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검사를 저희가 이제 또그 헌혈받은 혈액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검사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이제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검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제재한 혈액 제재들이 또그 적정한 그 보관 조건이나 시설 이런 데서 이제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혈액이 이제 의료기관에 공급되어서 환자분들께 이제 수혈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이런 품질 관리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전국에 있는 혈액원과 그다음에 이제 혈액검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혈액 관리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혈 증진국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이 헌혈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신다면은, 또 혈액 안전국에서는 또 그분들을 오신 그 헌혈 그 혈액들을 좀 안전하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상황을 마련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헌혈과 관련된
아주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역시나 가장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을 이제 확보하는 것.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재고 일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충분한 그 헌혈 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부라든지 이제 정부기관과 협조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공적인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우리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헌혈에 좀 나서주십사 이렇게 좀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쯤이면 원래 예년 같으면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이랄지 이제 대학생들이 이게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헌혈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공공 부분에서 먼저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 공무원들께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이제 민간 부분까지 이제 시민들까지도 좀 확산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헌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보다 좀 공부를 좀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헌혈에 관한 그 교육 교재, 그때 부교재를 현재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올해 2학기부터 그 초등학교 그 고학년 순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좀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학생들이 자라서 나중에 그 헌혈을 할 기회가 되면, 아,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헌혈에 대해서 내가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헌혈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건강해야지 할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쪽에 이제 공부를 한다면,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그 혈액이 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면 아주 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는 그 숫자가 한 4, 5년 뒤에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헌혈의 숫자가. 그러면 그 줄어드는 숫자만큼을 결국 우리 이제 기성세대가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장년층,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이제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그 방법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직장인들에게 그 헌혈을 할때그 공로 휴가를 줬더니 실적이 좀 높아지다 이런 어떤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헌혈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헌혈하는 날 이렇게 좀 휴가를 이렇게 줘서 좀 편안하게 이제 헌혈을 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좀 정책 마련이 된다면은 좀 자발적인 참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또 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권 국장님께서는 혹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헌혈 홍보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것이 헌혈에 이제 참여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제 헌혈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제 저희가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어떤 이제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때는 일정 기간 그 헌혈에서 이제 배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헌혈 기준은 우리가 수혈자분들에게 이제 수혈하는 그런 혈액의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그런 기준들이기도 하지만 헌혈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또 헌혈이 이제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외 사례라든지 연구 결과들을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성을 이제 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혈 기준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를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있는데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좀 헌혈 참여율이 한 어느 정도인가요? 참여율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현재 참여율은 네. 지금 5.5%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비해서 네. 헌혈 참여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비교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헌혈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캠페인을 하시면서 이런 헌혈에 대한 좋은 인식을 또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아, 예,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 헌혈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또 혈액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혈액 보유량이 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전후를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년 같으면 지금 이제 6월 초 정도 되면 우리가 한 보통 한 6일치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좀 충분하게 5일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가장 성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올해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5월 중순에 제 기억에는 5월 한 15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뭐 2.5일치, 6일치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이제 사회전 받아보셨겠지만 그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긴급 전화 문자를 받으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2.5, 6일 가던 것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현재는 이제 5월 말까지는 한 5일치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6월 달에 들어오면서 한 4일치, 뭐 다음에 요 4일 중반으로 현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좀그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시민들께서 조금 헌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그 기사로 접했는데 공무원분들이 또 단체로 헌혈에 동참하는 운동을 그렇죠. 해주셨다 이런 네. 기사를 접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일환으로 좀 헌혈 운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그 요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아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올해는 이제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뭐 작년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군인 그 국군 용사들은 아마 작년보다도 한10%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관광 이제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 그래서 그 참여율은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장병분들이시라든지 네. 아니면 경찰분들 또 공무원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동참을 해주시는데 네. 정말 위기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곳곳에서 영웅들이 좀 나와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예. 네, 대단히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또 헌혈을 하러 가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헌혈의 집에 방문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안전한 헌혈 환경을 이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요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헌혈의 집이나 그 헌혈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1회 이상에는 이제 전문 소독 업체에다가 방역 소독을 이제 또 용역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려하시는 게 혹시 내가 헌혈하면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다른 감염병에 이제 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헌혈에 사용하는 그 모든 물품이나 도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뿐만 아니고요. 이제 다른 감염병에 그런 이제 걸린다 이런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네. 안심하시고 헌혈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헌혈을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네. 적이 없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헌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듯이 네. 그 헌혈의 집을 방문하시기 전에는 이제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이제 방문해 주시는 거를 이제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열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 한 달 이내에 외국을 여행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 이제 헌혈의 집 출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나 뭐 가까운 헌혈의 집에 먼저 유선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요. 헌혈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방문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네, 방문하는 네, 것이 하는 것이 좋겠네요. 더 예, 정확하겠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국장님께서 헌혈이 가능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방문할 때 좀 주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평소에도 헌혈을 하고 싶은데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혈을 할 때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16세에서 우리가 이제 헌혈 가능 연령이 있는데요. 16세에서 네. 69세까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제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혈액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헌혈자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에서 몇 가지 그 이제 헌혈 금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은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고 그리고 헌혈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제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때는 일정 기간 내지는 또 약물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도 헌혈에서 이제 배제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고객센터나 헌혈의 집에 문의를 해주시면 좀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건강 관리 이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헌혈에 참여하기 위한 뭐 이제 딱히 뭐 특별한 건강 관리 방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네.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수칙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따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네.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금연 금주하시고 저도 잘 못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그렇다면 헌혈을 하기 전에 좀 물을 많이 먹어서 피를 좀 맑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딱히 저희가 이제 헌혈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네. 이제 그 현장에서도 이제 수분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예. 평소와 이제 다르지 않게 그냥 건강 관리에 이제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과로하셨거나 전날 과로하셨거나 과음하셨거나 뭐 이런 날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절대 헌혈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를 들어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약물에 대해서 네.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건선 치료제를 이제 그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치료 약제에 따라서 그 이제 배제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특정 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영구 유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트레티네이트라고 하고 있는 그 이제 네. 성분이 들어간 그런 약물을 이제 그 사용하셨던 경우에서는 이제 영구적으로 헌혈에서 이제 배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수혈자한테 이제 그 태아 기형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신종 광우병 그 VCJD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198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영국에서 이제 거주하셨거나 뭐 이제 여행을 하신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영구적으로 헌혈에서 배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 광우병 발생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금지 조항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이 약물 복용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헌혈이 불가한 경우들이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배제가 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건선 치료제와 예.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뭐 다른 질환과 관련해서 기저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일시적이나 뭐 이제 영구적으로도 배제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헌혈하기 전에 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네, 알게 되는 네. 건가요? 저희가 이제 헌혈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전자문진을 이제 거쳐서 이걸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헌혈 현장에서 헌혈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저희가 문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문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준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서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예, 예. 본인의 예, 과거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중요하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약물 복용을 1회만 했더라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은 잘 기억을 해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혈하는 피들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세포 성분이 있고요. 네. 세포 성분이라고 하면 적혈구, 뭐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이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액체 성분인 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헌혈자분들께서 이제 헌혈하신 그 혈액은 저희 이제 혈액원으로 이제 운반이 되어서 그 각 성분별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그 혈액 제재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뭐 하루에 몇 분의 그 헌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초당 한 단위의 혈액 제제가 수혈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간 공급하고 있는 혈액 제제 한 57% 그 정도가 그 혈액암 환자들 급성 뭐 급성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혈액병 환자들에게 이제 수혈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4% 정도는 다른 기타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제 수혈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간 질환이라든지 그 외과적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제재별로 본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적혈구, 혈소판, 혈장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적혈구 제제는 이제 그 외상이라든지 무슨 이제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출혈이 되어서 이제 빈혈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도중에 이제 실혈로 인해서 이제 그 혈액 양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수혈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제제는 이제 최근에 그 사용량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혈액 그 종양 환자들에 대한 이제 치료가 의학이 이제 의학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가 이제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혈소판 수치 자체가 낮아진 환자분들이나 내지는 그 혈소판의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제 혈소판 제제가 수혈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장 제제는 네. 그 혈장 안에 이제 뭐 섬유 소원이라든지 응고인자가 있습니다. 응고인자가 있는데 그런 이제 섬유 소원이라든지 응고인자가 낮아진 그러니까 부족한 환자분들께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그 혈장 제제들은 저희가
알부민이라든지 응고인자와 같은 이제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뭐 혈장이라든지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것들이 다 헌혈의 종류로 보면 되는 건가요? 헌혈의 종류라기보다는 네.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네. 헌혈의 종류로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건가요? 무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헌혈의 종류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구성하는 이제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성분들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혈액 그대로 이제 헌혈을 하는 그 가장 이제 아마 일상적인 헌혈 방법 아마 많은 그 대부분의 헌혈자분들이 이제 경험하신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혈액을 있는 그대로 이제 헌혈하는 방법이 전혈 헌혈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액을 구성하는 그 성분별로 예. 저희가 이제 필요한 성분만을 또 그 체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소판만을 또 이제 이렇게 체혈하는 그런 혈소판 성분 헌혈. 그래서 그걸 이제 성분 헌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적십자사에서는 전혈 헌혈, 그다음에 네. 혈소판 성분 헌혈, 네. 그다음에 혈장만을 이제 체혈하는 혈장 성분 헌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소판과 혈장을 동시에 이제 같이 체혈하는 그 다종 성분 헌혈 이렇게 이제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료 기관에서는 일부 이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백혈구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백혈구도 성분 헌혈로 이렇게 이제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말초 혈액에 순환하는 그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헌혈자 분들께 또 약물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헌혈 방법도 헌혈의 종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적혈구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 적혈구 제제를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혈소판 성분 헌혈처럼 적혈구만을 또 이렇게 헌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헌혈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헌혈을 하는 그 방법도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다른가요? 방법은 이제 성분 헌혈을 하시게 되면 그 성분별로 이제 혈액을 분리, 현장에서 분리하는 특별한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혈 헌혈은 우리가 이제 헌혈백 보셨을 텐데요. 그냥 주사바늘로 이제 체혈하듯이 그렇죠. 그대로 그냥 이제 헌혈을 받는 거고요. 헌혈 혈액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성분 헌혈을 하면은 그 전혈을 이제 몸 밖으로 빼서 그 장비 안에서 이제 특수한 그 성분 헌혈 기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안에서 각 성분별로 분류,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혈소판 성분 헌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혈을 이제 몸 밖으로 뺀 다음에 혈소판만을 채집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헌혈자분들께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혈장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코로나19가 네. 터지면서 혈장 치료에 대해서 좀 접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혈장 치료를 위해서도 이런 그 전혈을 한 다음에 또 그런 단계를 거쳐서 똑같이 필요한 건가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네. 뭐 회복기 혈장을 가지고 이제 치료제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헌혈하는 방법은 혈장 성분 헌혈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전혈을 뽑지는 않고요. 예. 혈장만을 이제 채집을 해서 그 혈장을 이제 필요한 환자분들께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한 분은 한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그 39년간 예. 39년 동안 네. 그 780회 이상 하신 분이 계세요. 깜짝 놀라셨죠? 780회요? 예, 예. 근데 연세가 이제 63세 되신 남성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건강한 그렇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평균 한 20번 정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영웅을 진짜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500회 정도 하신 분들도 한 35명, 4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진짜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조금 더 보태자면 이제 그런 분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또 헌혈을 처음 해보는 그리고 처음 헌혈을 해보는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층이 되겠죠. 예. 매년 한 30만 명 정도가 또 생깁니다. 오.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오래 하신 분들대로 네.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헌혈에 도전해서 해보는 또 젊은층들이 또 한 30만 명 된다는 거. 아. 이거 좀 대단하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 곳곳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많으시네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헌혈 또 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죠. 이 주기는 예, 안정구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혈 헌혈은 이제 두 달이 지나서 한 번씩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성분 헌혈은 이제 2주가 오.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성분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7, 800 이렇게 아. 하신 분들이 아마 정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정말 생각.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780회 하신 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예, 예. 제일 많이 하신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또 곧 1000회를 채우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네. 날로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예.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이 또 세계 헌혈자의 날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헌혈을 열심히 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표창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시민들한테 그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홍보도 드리고 이런 행사들을 그 매년 6월 14일 해왔었죠. 근데 올해도 이렇게 좀 규모를 크게 이렇게 하려고 좀 기획을 하고 했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감염병 상황이 있고 그래서 예. 올해는 좀 이렇게 부득이 이제 직접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하는 행사는 좀 못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자축을 하고 또 헌혈 오래 하신 분들을 또 축하도 해드리는 이런 행사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좀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이 그렇네요. 남는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또 색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네, 하시나 네. 봐요. 네, 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온라인 채널들에 들어가서 네. 뭐 이렇게 헌혈이라든지 예. 아니면 적십자라든지 이렇게 좀 그 검색을 하시면 그 우리가 또 헌혈 진흥 홍보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영상들을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지금 아니면 6월 14일이 되면은 볼 수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 6월 초 중순이 됐으니까 예. 아마 그 SNS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활동 상황들 또 이렇게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서 조혈모 세포도 기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혈모 세포가 무엇인지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성분, 아까 이제 적혈구, 뭐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혈구 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 우리가 이제 줄기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자가 네, 들어가는 네, 예, 그래서 조혈 모세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혈모 세포 이제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백혈병이라든지 뭐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이제 그런 난치성 혈액 종양 환자들은 이제 본인의 그 조혈모 세포로는 그 정상적인 혈구 세포를 생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 받아야지만 이제 생명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혈모 세포도 헌혈과 똑같이 그렇게 방식이 같나요? 조혈모 세포를 이제 기증하는 방식은 네. 일단은 먼저 그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HLA라고 하는 이제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검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과 기증자 간의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지만 이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혈연 간에, 그러니까 형제 간에 HLA가 일치할 확률이 약25% 정도가 되는데요. 요새 이제 뭐 핵가족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혈연 간에 HLA가 이제 일치하는 그런 이제 기증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비혈연 간에 이제 조직 그 조혈무세포를 이제 이식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비혈연관 조혈무세포 기증 사업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4년도부터 1994년도부터 이 비혈연관 조혈무세포 기증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적십자사에서는 이제 94년도부터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약한 37만 명의 기증 희망자 분들이 이제 등록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연간 한 550만, 50건, 예, 550건 내외 이제 조혈무세포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50% 이상이 저희 이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제 이 기증에 이제 희망한다라고 등록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적십자사에서는 그런 이제 기증 의사가 확고하신 다회원혈자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 모집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40세 그 사이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기증 희망자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기증은 55세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증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골반뼈에서 골수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초창기에는 이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이게 약간 좀더 이제 수고스러운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말초 혈액에서 조혈무세포를 채집하는 거를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혈액에서 조혈무세포를 채집하는 거는 내가 이제 성분 헌혈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간편해졌네요. 네. 그래서 물론 입원 기간은 필요한데요. 이제 한 3에서 5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골반뼈에서 골수에서 이제 채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조혈무세포 기증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두분 국장님께서는 이 헌혈과 관련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해오시면서 또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도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네, 우선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얼마 전에 그 대전 쪽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분이 이제 헌혈을 이제 100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은 이제 그 직업 군인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제 헌혈을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매번 헌혈할 때마다 그만 원씩으로 이렇게 또 증명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헌혈도 100번을 하시고 또 이렇게 100만 원도 기부금을 또 모으시고. 이렇게 또그 직장인으로 봤을 때그참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선뜻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제 헌혈자들 위해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어떤 좀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그 제가 어떤 지방 그 혈액원에 근무할 때였어요. 그런 이제 그 단체로 헌혈들이 이제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이제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셨는데 그 헌혈이 끝나고 이제 차에서 내려오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뛰시는 거예요. 헌혈증을 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헌혈에 도전을 했다가 그 철분적인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해서 아마 그때 그 헌혈을 못 하셨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철분 보충제를 또 계속 드셨다는 거죠. 헌혈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짜 대단한 분이가 계시구나.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경험을 또그 진심이 네, 느껴지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 위기가 닥칠 때는 너무 이렇게 좀그 결집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국민성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그 물론 뭐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혈액 사업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균 보유율수를 아직 마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그 97년, 98년도 IMF를 겪으면서 그 근본기 운동을 할때그 집에 있는 그 아기들 돌반지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국면도 아마 저는 이제 빨리 극복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헌혈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그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 지난 5월 15일인가요? 그 보건복지부가 그 헌혈이 필요하다는 재난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문자를 받으신 국민들이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그 토요일 날에 보통 헌혈의 숫자가 평균보다 두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특히나 그 통계를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또 50대 어떤 그 가정주부, 전업주부님들, 또 그다음에 20대 그뭐 대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처음으로 헌혈을 한번 시도한 그 비율이 거의 한두배 정도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어떤 따뜻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또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요. 이런 어떤 어려운 그 헌혈 환경도 여러분들이 또 조금 이렇게 팔을 걷고 한번 나오신다면 또그 빨리 또 극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권성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혈액의 안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수혈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도입하고 핵산증폭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선진 혈액 사업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 받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수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헌혈 현장과 그다음에 그 혈액 제재에 대해서 안전성과 그 품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혈액 제재를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청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헌혈증진국 이상천 국장님, 그리고 혈액안전국 권소영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